그러면 이것을 세 나라를 비교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어떠냐? 이래서 다시 이 표를 다시 들으면 일본은 압도적으로 중국보다도 낫고 한국보다는 물론이고 낫습니다. 그게 어느 점에서 나았냐?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몇 가지 여기 이제 써놨으니까 그 표도 있고 하니까 보면은 일본이 근대화 수용해서 먼저 앞선 것이 1868년에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나라를 탈바꿈하죠. 나라를 탈바꿈하는 그런 그 혁명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한번 돌이킨 일은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냥 그걸 밀고 나갔어요. 일본 사람들은 재밌는 게 그래서 예를 하나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양력 채택을 들었죠. 일본 사람들은 양력만 써요. 지금 중국과 한국이 음력도 함께 쓰잖아요. 그거 달라서 그 사람들은 서울이 양력 1월이지 쇼가스라고 그래서 완전히 양력만 쓰지 음력은 이 사람들이 1872년인가에 양력 채택한 이후에 그대로 양력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참 괴상한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근대과학을 수용하는 데는 아마 기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명치유신의 그런 일을 거쳐서 일본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예를 들면 후쿠사와 요키시라고 만 원짜리 주인공이 있는데 이건 우리 직구가 그제 당신만 강연하러 나가면 최고냐 나도 좀 가자 해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집 직구인데 이게 어딘지 아세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 저 클로즈업에서 거기서 사진 찍은 거예요. 어디냐면 어딘지 아시는 분? 리스본에 있는 그 디스커버리 타워인가 그런 거예요. 발견자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 포르투갈 사람들이 동아시아를 제일 처음에 도착하죠? 동아시아에. 그래서 일본과 중국과 이건 포르투갈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저 원래 교황의 주재하에 양쪽으로 경쟁을 시켰는데 동쪽으로 가기로 한 게 포르투갈, 서쪽으로 가기로 한 게 스페인이었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대상을 건너서 한참 만에 도달해보니 포르투갈 사람님이 위쯤 대게 점령하고 있어서 밑으로 가죠. 그래서 밑으로 간 게 남쪽으로 가서 간 게 스페인 사람들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이제 거점을 잡게 되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북쪽으로 보다 그 대륙 쪽으로 계속 거점을 잡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처음 도착하고 중국에 도착했던 포르투갈 사람들이 휙 하고 바람에 날려서 도착한 게 일본이고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이 먼저 오죠. 그래 리스본에 가면 이것이 디스커버리 타워라고 해가지고 재밌는 게 있죠. 자, 봐. 이래서 그 밑에는 이런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 나라 사람들이 간 게 이거죠. 근데 유감스럽게 나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이 사람들이 저 남쪽 도착하고 광동 지역 여기 중국의 광동 지역에 도착했을 때 여기 항해를 좀 하다가 휙 달려가면 여기를 가지 여기로 가지를 않죠. 되게 그런 바람에 이 사람들이 여기로 간 게 1543년이에요 일본에 처음 도착한 게 포르투갈 상선과 그저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조선에는 도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조선이 늦게 되는데 사실 지리산의 위치 때문에 별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걸 가지고 무시하고 자꾸 우리나라 선조들이 잘못했다 대원군이나 민비나 자꾸 욕하는 건 그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말라. 대원군 민비 잘못은 하나 없다. 그 지구가 저렇게 생겼는데 어떡하느냐. 예. 이게 조선이 바로 남쪽으로 좀 내려와 있고 일본이 저리로 가서 있었더라면 지루원상은 조선에 왔지 서양 선교사들이 뭐 미쳤다고 일본 먼저 가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도 그 역사의 그래서 일본에서는 온갖 사람들이 서양을 배워요. 이건 내가 센다이에 그저 일본의 대학이에요. 거기 대학이 뭐더라? 도호쿠다이 같은 거라고 해서 동북대학이라는데 초청을 받아가지고 몇 달 가서 월급 받아먹고 놀다 왔는데 거기서 놀 때 놀기는 심심하니까 거기 가봤더니 거기에 동건영주가 다테마사모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이 임진왜란한테 종문했던 친구예요. 조선에 왔던 친구예요. 나쁜 놈이에요. 엑스. 나쁜 엑스예요. 근데 이 엑스가 저희 식포화를 시켜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직후예요. 임진왜란이 언제예요? 1592년? 그 맞습니다. 1592년. 나도 계산하면 알아요. 근데 깜빡해. 1592년. 그때 조금 지나서 1600년대 초에
이 사람이 교황청에 사시는 분에서 교황과 저걸 해요, 교류를. 그래서 그걸 일부러 찾아와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교황청 사절단이 가지고 간 편지가 로마 교황청 박물관에 있어요. 이게 그 편지. 그래서 당시에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테만사문의 신부름꼴 같게 하세프라 스네나그라는 사람이에요. 부사가. 정사는 스페인 사람을 부려먹었고, 이 사람이 이제 부사로서 따라갔었는데, 따라갔지만 사실은 일본 사람이, 그 사람이 주역이라고 봐야 되죠. 그 사람이 이제 로마 교황청 같이 갔던.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과, 아, 이거는 1714년에 이미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프랑스 사람이 자리, 일본에 자리 잡죠. 포르투갈 사람이 쫓겨나고, 포르투갈은 캐톨릭이었고, 프랑스 사람은 신교라고 주장해가지고, 우리는 선교 안 하고 장사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오케이, 그럼 너희 여기 살아라. 그래서 나가사키에 그 화란 사람들이 상관이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1774년까지는 화란 말 배운 일본 청년들이 서양 책을 저희 나라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최초로 일본 사람이 번역한 과학책이에요. 1774년에.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화란 말을 배워서 스스로 번역했다는 사실이에요. 중국에는 이때 수백 권, 수천 권의 서양 책이 번역돼 나왔지만, 이 번역은 누가 했냐면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자리 잡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국말을 배워서 중국말로 그 뜻을 얘기하면 그걸 들은 일본 중국 그 시크릿사들이 그걸 중국말로 표현해서 써놓은 것이지, 중국 사람이 서양말 배워서 번역한 일은 없어요. 100년 뒤까지. 이게 중국 일본이 100년을 앞섭니다. 이런 짓은 좋은 짓이건 나쁜 짓이건 간에. 1774년에 이게 뭐냐면 애나토미, 해부학 책인데, 이것이 사실은 파란 사람이 쓴 책은 아닌데 독일 사람이 쓴 책을 2년 뒤에 파란 말로 나오더라고요. 그 파란 말로 번역돼 나온 독일 사람의 책을 번역한 거예요. 저건 파란 말에서 번역했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여러분 나가사키에 가면 그 북쪽으로 어디선가 지명이 거기에가 하우스헨보슈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하우스헨보슈라고 해가지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우스 오브 부시, 그런 뜻이 좀 비슷할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화란의 왕궁이죠. 화란의 왕궁을 흉내내서 이런 그 유원지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1800년대 초에는 이미 영국의 젊은이가 20살짜리인가 젊은이가 그저 나가사키에 와가지고 장사꾼이 돼가지고 그 이제 돈을 벌어서 엄청 돈을 벌어서 출세했다가 나중에 쫄딱 망해요, 이 친구. 근데 그 로브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나가사키 위에 언덕을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는데, 그 집이 지금 유원 이쪽에 이제 관광지가 돼 있죠. 에스칼레이터도 나와 있어요. 거기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데, 거기에 그 로브라는 젊은이가 이 여기죠. 여기서 나 저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들 초대해다가 파티 열고 그랬던 거예요. 1870년대쯤에.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한 그런,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여기 와서 머물고 같은 사람이 미국 소설가에게 소설 얘기해줬더니 그 소설 바탕으로 소설 쓴 게 마담 버터플라이는 롱이라는 소설가 쓴 소설이고, 이 소설을 푸치니가 드라마해서 런던에서 런던에서 공연하고 있을 때 그 드라마를 구경한 사람이 작품 푸치니. 그래서 푸치니 그 마담 버터플라이가 나오죠. 그래서 아 이게 여기 들었네. 이건 내가 찍은 건데 이게 바로 그제 그 센다이에서 교황청이 사신으로 보냈던 하세크로 스네나가라는 사람의 동상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치비타베키아라는 데 서 있어요. 치비타베키아가 어딘지 아세요? 로마의 인천이에요. 로마의 인천. 로마에서 조금 가면 항구가 있죠. 항구가 치비타베키아. 왜냐면 거기로 해서 교황청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하세크로 스네나가의 동상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스프라 토브 그거의 옷인데 이것을 교황청에 기부했어요. 이 옷을 일본 옷이죠.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런 데 성공했냐. 이것이 1860년대 일본의 그저 세이오 지조 서양 사정이라는 책을 아주 대히트 시킨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저 후쿠사와 유키치라고 일본 만 년짜리의 주인공이죠. 일본의 그저 대학의 설립자기도 하고. 다만 이 사람이 바로 이저 나중에 발견된 사진이고, 이것이 일본의, 그리고 1871년에는 2년 남짓에
2년 남짓 동안 최양 사절 따는 건 사람 눈보네. 그 사절 따는 이름이 이와쿠라 도모미, 이와쿠라 도모미라는 사람 사절 따인데 그 중에 이또 히로부미도 여기 있었죠. 이또 히로부미가 요즘 요 녀석이 천하에 나쁜 놈이죠. 일본에서는 굉장한 위인이죠.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사절단 사진인데, 사절단 사진이 그 중에 이또 히로부미가 어딨냐, 여기 있죠. 요 녀석이죠. 이등방문. 그런 과정을 써서 이 사람들이 사절단이 갔던 기록을 정리해서 2년 뒤인가 책으로 냈어요. 자그만큼 100권의 책으로. 일본 사람들 그 짓을 했어요. 이것이 일본을 근대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어쩌냐? 그런 일을, 그런 사절단 보낸 일도 없거니와 사절단 비슷한 게 있었는데 책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은 100권의 책으로 냈어요, 이것을. 구매 군이닷계라는 사람이 100권의 책으로 냈는데 이것을 요즘 다시 문고판 책으로 좀 두껍지만 문고판 책으로 4권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놀랍게도 이걸 조사하면서 오늘 강연 때문에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4권이 번역이 나와 있어요. 우리말로. 한 3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이 책이 번역이 나와 있어요. 이거예요. 이것이 4권의 책으로 나와, 아, 5권인가로 돼 있죠. 5권으로 돼 있는 책인데, 5권까지 있네. 그 5권 중에 저기 5라고 돼 있죠. 4개만 여기 사진이 있는데. 저건 이런 책이 나와. 이래서 일본 사람들은 1000원짜리에 과학자가 올라있죠. 과학자. 그저 이 친구가 노구치 히데오라고 해서 미생물학자죠. 일본이 대표적인 이런 사람도 나오고 1900년대 초가 되면 일본 사람들은 물리학자 그 라더포드의 원자 모델 비슷한 원자 모델 그 생각해낸 나가고 한다로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가고 한다로라는 물리학자가 1900년대 초에 이미 원자 모델을 발표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끌기도 하고 미생물학자들 그리고 1939년에 제 출생년이라서 일부러 얘기를 골랐어요. 1939년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일본의 동경대학의 항공 무슨 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동경대학에 이 사람이 젊은이가 30대 초반인가 밖에 안 되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그저 미쓰비에 취직해가지고 그 디자인해서 만들어낸 비행기가 제로센이라는 비행기 제로센 무슨 뜻이냐면 영식 전투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투기의 전자 영은 제로를 왜 제로냐 그 해가 일본 기원 2600년 그래서 뒤에 영으로 끝난다고 해서 제로식 영식 전투기 그래가지고 영식 전투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39년에 이랬어요. 이래서 세나를 비교하면 중국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느리죠. 중국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안 되겠습니다. 그만둬야겠는데 중국은 여기에 설명이 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중국의 경우는 그 저항심에 그래서 유학생도 세 번을 보냈는데 150명이 유학 갔을 때 반발이 심해가지고 전부 또 퇴벌시킵니다. 미국 같은 유학생을 그런 정도로 저 중국 사람들은 그 미직지근하게 그 서양을 배우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본보다 훨씬 취직해지고 그래서 오늘날 그 과학의 시작이 일본과 중국이 근대 과학의 시작이 중국이 훨씬 뒤지다가 요즘에 와서 중국이 아주 작심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일부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세 나라를 비교해가면서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중국의 최초의 미국 유학생입니다. 그 사람 무덤도 다음에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걸로 마쳐야 되겠네요. 제가 질문 시간에 많이 이용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